인천광역시 서구는 연희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 3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와 사업의 모델링 사업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동복지허브화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현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역복지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동복지허브화 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사항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일반 민원과 안전 등 기능을 포함하는 의미로 각 지자체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명칭입니다. 이에 인천시 서구는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의 변화를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연희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전체 21개 동을 단계적으로 복지 허브화하기 위한 행정복지센터로 탈바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톡톡이었습니다.